예. 세 분 참 사진 잘 나오셨죠? 네, 10년 젊어 보이려면 이것만은 이네요. 볼까요? 먼저 손정원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 알아볼까요? 예. 네, 뭘까요? 알록달록 반짝반짝 입지 말아라 인데요. 원래 나이 들수록 밝게 입어야 된다고 엄마들 알록달록한 거 맞아요. 입으신단 말이에요. 아, 그게 네. 사실 그 화려하게 입으시고 화사하게 하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걸 약간 혼동하셔가지고 너무 현란하게 막 블링블링하게 그거를 피하시라는 거고요. 네. 사실 그 늙어 보이게 하는 거에 가장 주범은 트렌드를 못 읽으신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모르면 바로 확 늙은 분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10년도 젊어 보이려면 네. 이것만은 두 번째 함 선생님은요. 네. 네. 이겁니다. 그럴까요? 눈썹이 나이를 결정한다. 오. 젊게 그려라. 네. 예. 눈썹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네. 아, 물론 눈썹뿐만 아니라 네. 메이크업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서 가장 크게 이미지를 좌우하는 게 눈썹이라고 하거든요. 눈썹이 사람의 전체 인상의 80%를 좌우한다고 해요. 아. 눈썹에 따라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늙어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인상이 사나워 보일 수도 있고 좀 순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눈썹 하나만으로도 나이를 훨씬 더 어려워 보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끝이 저렇게 비는 눈썹, 갈매기형 눈썹 옛날에 네. 있던 아. 네. 그리고 타투가 좀 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약간 뭐 색감이 잿빛이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저런 분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약간 나이를 더 들어보게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저런 것만 고쳐도 훨씬 어려 보이는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눈썹을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할지도 좀 고민돼요. 네네. 어떤 모양으로 그려? 저도 항상 이게 옛날에 뭐 갈매기형 뭐 이런 거 일자형 이런 거 있었잖아요. 눈썹은 이제 화면 보면서 볼까요? 아, 네. 네. 네, 눈썹 같은 경우 유행이 많이 변했는데 예전에 한예슬씨 같은 경우도 약간 아치형 눈썹에서 고양이 이상이 대표적인 연예인이었는데 그랬죠. 이제 눈썹과 메이크업 스타일이 어머. 바뀌면서 대표적인 강아지 스타일로 변했어요. 확 변했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유행하는 눈썹들이 도톰한 일자형의 좀 긴 눈썹. 이게 사람의 인상을 훨씬 순해 보이면서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준다고 해서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활용하는 메이크업 방법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네. 가장 좀 문제 있어 보이는 눈썹은 어떤 분일까요? 왜 저를 보세요? 아니요. 왜 저를 보세요? 아니요. 되게 잘하셨는데 네. 솔직히 지금 눈썹은 남자들도 눈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자? 네, 현상훈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가 예. 되게 잘생기셨어요. 인상도 부리부리하시고 근데 얼굴이 좀 크신 편이잖아요. 근데 눈썹이 지금 짧아요. 얼굴에 비해서. 그러니까 얼굴이 네.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썹을 조금만 더 길게 길게요? 그리시면 좋습니다. 네. 아, 네. 내일부터 이제 좀 변신을 한상훈 아나운서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10년 젊어 보이려면 이것만은 지금 예. 의상, 메이크업 그다음 세 번째 헤어 볼게요. 강 선생님은 어떤 걸 추천하셨을지 뿌리 볼륨을 살려라. 강주희 교수님, 이게 뿌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네, 나이가 들면 네. 얼굴이 처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네. 머리숱도 줄어들고 그리고 머리에 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뿌리 볼륨을 살리게 되면은 처진 얼굴을 보완해 주어가지고 훨씬 더 젊어지게 만드는데요. 머리숱이 풍성해 보여서 10년은 젊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지금 볼륨이 없는 머리잖아요. 얼굴이 네모난 형태로 보이시는데 예. 뿌리 볼륨을 살리게 어머. 되면 둥근 계란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발견형이 됐네요. 네, 다른 사진도 보겠습니다. 김희숙 씨 같은 경우에도 뿌리 볼륨이 없을 경우에는 네모난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형에서 예. 뿌리 볼륨을 살리시게 되면은 젊은 동그란 계란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얼굴이 올라가 보여요. 오. 그렇죠. 네. 김성령 씨 최근에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볼륨이 없으시게 되면은 처져 보이고 네모난 얼굴 형태에서 동일하게 턱선이 얇아 보이고 볼살이 네 있어 보이게 돼서 둥근형의 계란형으로 20대 얼굴로 변화 보이실 수 있게 돼서 뿌리 볼륨을 해서 얼굴 성형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세 번 말씀 듣고 KBS